그거는 검찰 개혁이 아니고요. 새로운 검찰, 권력에 복종하는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 뿐입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국회를 무력화시킨 거 아닙니까? 검찰 개혁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패스트트랙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김용태 의원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공수처 설치 법안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안 검찰 개혁을 원하신다면 자유한국당에서도 상당히 많이 지지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이 있을 텐데요. 현재 민주당은 반대입니다. 그럼 그거는 검찰 개혁이 아니고요. 새로운 검찰, 권력에 복종하는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 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 개혁의 가장 중요한 본령은 뭐냐면 수사를 해서 죄에 있는 사람 기소해서 벌받게 하는 거 이게 검찰의 역할인데 청와대로부터 다음에 그 집권 여당으로부터 독립을 못 해가지고 하명 수사나 받아가지고 상대편 이 기소해서 벌 주는 방식으로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별건 수사 해가지고 자기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거. 자 이런 지금 검찰 개혁을 해야지.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어서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이 마음대로 하려고. 저는 사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취임했을 때 조국 민정수석 임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자, 청와대는 앞으로 민정수석실 통해서 검찰 인사에 개입하지 않겠다. 저는 이렇게 선언할 줄 알았어요. 그게 검찰개혁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하나도 없이 그냥 여기까지 와서 이제 그 공수처 만들고 수사권 조정하면 검찰개혁 되느냐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의 안 갖고는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하나의 정치검찰, 더 강력한 정치검찰을 만들 뿐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 문제 치열하게 논의해야죠. 네, 현 정부의 검찰개혁은 반대시다라는 네, 말씀이신데요. 네. 네. 검찰개혁을 반대하지 않는다면 제발 한 번이라도 국회에서 심의를 하세요. 언제 한번 심의했습니까? 자유한국당에? 지난 10개월 동안 국회를 무력화시킨 거 아닙니까? 검찰 개혁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지난 대선 때 대선 후보를 포함하여 당론으로 공수처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김용태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하명수사의 가능성, 별도의 정치검찰 둘 가능성, 그거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다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법에. 저희는 민주당이 잠깐, 만든 그 잠깐. 안전장치를 민병도 의원님 말씀 듣고 있습니다. 다 안전장치가 다 있죠. 최대한 그 다른 야당의 의견도 반영한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안전장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토론에 나와야죠. 지금 자유한국당의 목표와 전략은 어떻게든지 이 조국 장관 정부에서 어떤 낙마시켜갖고 전체적인 어떤 그 전국 주도권을 되찾고 그래서 민주당과 다른 야당과의 연대의 어떤 끈을 갖다가 잘라버리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패스트트랙이 성사되지 않게 하겠다 하는 것이 사실 내심 목표 아닙니까? 그렇게 해온 거 아닙니까? 김영태 의원은 개인은 다를지 모르지만 사실 지난 10개월에 자유한국당이 보여주는 모습 그것이 본질 아니었습니까? 이제 솔직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국회에서요. 그래서 이제 남은 날짜가 이 안을 한 번도 10월, 논의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제가 사실관계가 틀리기 때문에 10월 이제 10월 28일입니다. 지금은 이제 국회의장의 시간이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장은 10월 29일부터 아무 때나 그 상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1월 26일은 그때부터는 선거법을 국회의장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국회의장께서 10월 28일부터는 여러 번 여야의 마지막 협상 노력을 갖다가 당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이해찬 대표가 지난 9월 초에 정치협상을 갖다가 갖자고 했죠. 사실 이 모든 것은 선거법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반대에서 이 모든 정쟁이 시작된 겁니다. 조국 장관 정국의 연원도 거기서 볼 수가 네네. 있죠.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9월 초에 이해찬 대표가 야 이럴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의 본질이 시작이 선거법이었으니까 여야 사당 대표가 정치협상회를 해서 하자. 이거 뭐 이제 우리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얘기하고 되는 네. 문제는 아니지 않냐.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조국 장관 문제든 이것은 이제 검찰의 수사에 맡겨두고 또 그다음에 우리 국회 여타 법들은 정상대로 진행하자 하니 그때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것도 한 달 만에 이제 한 달 만에 이제 어쨌든 이제 시간이 임박하니까 이제 어저께 동의했는데 지금 앞으로 이제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거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죠. 이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 아니 뭐 지금 선거법까지 얘기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조국 장관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반대한다. 저희 그것 때문에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자, 동양대 표창장 위조해서 그 고려대 가, 자, 뭐야 그 부산 의전원 갔느냐 그거 밝히자. 다음에 그 조국 아들 서울대 인권법센터 그거 표창장 위조됐냐 아니냐 그래서 연세대 간 거 밝히자. 국민들은 화가 나셔가지고 네네. 밝히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조국 장관 사태의 처음이고 네. 그 본질이지. 게다가 더 지금 황당한 게 이 뭐 사모펀드니 특히나 웅동하고 오늘 지금 나온 얘기들 보면 정말 기가 막혀 기상천외한. 네네. 자 이런 내용들을 지금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해서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하는데 엄정하게 수사하지 못하도록 외압가하는 게 이 사태의 본질이지.